안녕하세요. 빨간조끼입니다. 마치 외국의 한 마을에 와 있는 것 같은 이곳은 평택입니다. 평택하면 미군기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용산에 있는 미군기지가 이쪽 평택으로 이전을 하면서 미국 군인이나 또 군무원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렌탈하우스를 쫙 만들어서 마을을 형성한 곳입니다. 지하 2층부터 4층까지 한 동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런 곳이 25개나 있는 동네예요. 총 249세대인데 지금 이 동네에 있는 빌라가 한 20개 이상 현재 경매가 진행되고 있어요. 작년에도 이쪽에 있는 물건이 실거래가 되었었어요. 그리고 그 가격이 지금 경매가보다도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매매가 되어서 그런 물건이 반값 정도 떨어졌다면 정말로 또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것 같기도 해서 이 물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송아리에 있는 험프리스 힐스라는 동네예요. N동에 있는 202호 물건을 보고자 해요. 지금 최초 감정가는 6억 1300만 원인데요. 두 번 유찰돼서 3억 37만 원의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의 반값의 경매가 진행 중인 거죠. 토지는 55.9평이고요. 건물은 59.2평이에요. 60평 정도 되는 빌라가 3억대의 경매가 진행 중인 거죠. 권리 분석을 보면은 전입세대는 없고요. 채무자는 개인인데 소유자가 신형 부동산 신탁으로 나와 있어요. 등기부등본상을 분석해서 보면은 처음에 개인이 소유권 이전했다가 신탁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탁사로 소유권이 한 번 더 이전되거든요. 그래서 이 물건은 신탁 대출을 받으면서 소유권이 신탁사로 이전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권리 분석에는 크게 이상은 없어 보입니다. 이 물건이 60평에 해당이 되는데요. 방이 4개에다가 화장실이 3개나 있는 걸로 나와요. 드레스룸도 별도고요. 발코니도 확장이 됐대요. 내부가 아주 어마어마하게 잘 되어 있을 것 같다. 좀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내부의 모습도 검색을 하시면은 또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위치가 미군 기지와 가까이 있는 곳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가장 가까운 게이트가 차 타고 5분 이내로 갈 수가 있어요. 또 관리는 관리동에서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장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미군에게 렌탈을 했을 경우 주거 비용을 개인이 내는 게 아니라 미군 부대에서 직접 입금을 해준다고 합니다. 임대료를 밀리지 않고 꼬박꼬박 월세를 잘 받을 수 있는데 비슷한 평형대 임대료를 보니까 한 달에 210만 원 나와 있는 물건이 있었어요. 저렴하게 매입해서 대출을 한 90% 받는다면 3천만 원 정도 투자해서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월세를 받을 수 있다면은 괜찮은 투자일 것 같은데 렌탈이 잘 되는지 어느 정도 월세를 받을 수가 있는지 얼마 사야지 수익 낼 수 있는 가격으로 매도까지 가능한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은 또 이렇게 정원이 잘 되어 있죠. 주차는 단지 내 도로인데도 여기 넓어서 이쪽에다가 또 주차를 하지만 또 지하에 다 주차를 할 수 있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여기 사세요? 여기는 마트 같은 그런 거는 어떻게 가요? 나는 여기 PX 군부대 내에 그거도 가고 올장에 가고 그리고 여기 신호등 나가면 농협 뭐도 있고 30집이 경매 들어간 거 알지? 왜 들어갔어요? 코로나 하기 전에는 이자가 100만 원이면 코로나 하고 나서 200만 원 넘어가 버렸잖아. 그것 때문에 다들 경매 넘어가는 것 같아. 난 요거 1층. 월세는 부대에서 내주는 거죠? 군인들은 달세를 내고 군인 아닌 사람은 네. 1년치를 한꺼번에 내. 혹시 연에 얼마 내는지 아세요? 1년에 2만 8천. 2만 8천 달러? 한 달에 월세가 거의 300만 원 조금 안 되는 거네요. 그 대신 전기세 물세 다 포함했어. 관리비를 다 합쳤어. 포함해서. 우리 여사님 댁 내부 조금 볼 수 있어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와, 층고도 엄청 높다. 바닥도 마루도 좋은 거다. 시스템 에어컨이 두 개씩이나 있고. 네, 에어컨이 잘 나와요. 네, 여기 엄청 넓다. 바로 위층이 2층 집이잖아요. 꼭 렌탈하우스가 아니라 이런 데 살아도 너무 괜찮을 것 같다. 어머 여기 뒤에 마당이 또 있네요? 와 여기는 무슨 빌라가 아니라 전원주택 1층 같아요. 와 세탁실. 야, 여기도 붙박이장을 다 이렇게 해놨구나. 시스템 에어컨도 다 있다. 여기는 장롱. 붙박이장. 네 여기도. 화장실도 넓다. 네, 던져놨습니다. 네. 여기도 네. 이제 팬트리처럼 예, 예. 아, 여기 야, 여기도 아늑하다. 여기 바깥이 아까 똑같이 이렇게 예, 예. 보니까 베란다보다 여기가 좀 더 내려와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약간 안방식으로 되어 있다. 다 옷장이죠. 예, 예. 다 옷장. 근데 엄청 내부는 잘 되어 있어요. 개수대 두 개 별도의 또 에어컨까지 예, 예. 방이 이렇게 작은 방이 또 하나 있구나.
이쪽방이 연결돼 있어서 네. 화장실을 요거 하나로 같이 또 쓸 수가 네. 있구나. 구조는 너무 괜찮다. 가족들이 네. 살기에는 방마다 에어컨 다 있고 밖에서 봤는데도 이뻤는데 내부 들어오니까 제가 살고 싶은 신발장도 놀 때도 네. 많고 신발. 이런 붙박이장도 되게 고급스럽다. 아이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8세대인데 주차장이 이렇게나 많이 있네요. 각 호실마다 두 대씩. 경매 나온 집은 아니지만 비슷한 평수의 내부를 봤는데요. 부동산에 가서 수요와 또 시세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렌탈하우스 좀 여쭤보려고 왔어요. 임대는 잘 돼요? 부대 근처로는 잘 되는데 한 10분 넘어가면 빈 곳이 좀 있어요.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연세로 받으실 연세는 수 있고 국민 같은 경우에는 매달 현금으로 네. 가져오세요. 네. 달러로 받아가지고 월세에 관리비가 다 포함됐다고 했는데 군인들은 본인들이 알아서 내는 거고 공무원 네. 같은 경우에는 평균 관리비로 전기가스 수도 한 70만 원, 80만 원. 그 관리비를 그 사람들이 다 내는 게 아니라 네네. 딱 내는 게 전기가스 수도. 부대 3만 2천 명인데 이번에 동두천 폐지되고 대구 거하고 전부 다 우리나라 70%를 평택으로 모았거든요. 앞으로 인원이 4만 5천 명까지 늘어날 거예요.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빌라인데 한 70여 평대예요. 거의 매매가가 한 5, 6억 정도 돼요. 험프리스 힐스 미군들이 괜찮게 렌탈하는 네, 괜찮아요. 거기 다 게이트 앞이니까 위치는 좋죠. 거기도 차 다니고 통학버스 예, 예, 다녀요. 군인들은 조금 월세 비싸서 하기 어렵죠. 하려면 군무원들 해야 되나요? 거기가 평수가 60평으로 내가 경매 나온 거 아는데 아니에요. 맞아요. 괜찮아요. 59평도 다 군인들도 예, 예, 들어가요? 군인 들어가요. 그러면은 매입하러 오시는 분들은 있어요? 사러 오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험프리스 힐스 얼마 정도 받을 수가 있어요? 거기 한 59평이거든요. 20? 50? 군인들은 250 나오나요? 한 220. 그러면은 군무원들을 놔야 되겠네요? 군무원들을 놔야 되는데 평수가 조금 더잖아요. 아, 59평이면 작은 거예요? 네. 군무원들은 좀 큰 거. 아, 그렇죠. 외국인들은 큰 걸 좋아하는구나. 이번에 2층 물건을 보러 왔는데요. 얘기를 나눠본 결과 1층이 선호도가 높다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아이를 키우고 강아지를 키우는 세대에서는 1층을 아주 선호한다고 합니다. 원래는 2층을 보러 왔지만 저도 1층 시설을 보고 1층이 정말 괜찮구나 이렇게 정말 느꼈을 정도인데요. 지금 나와 있는 저희 경매 물건은 지층을 제외한 다른 층들은 59평인데 59평이면 외국인들은 좀 작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한대요. 지하층이 70평이 나왔어요. 지하층의 평수가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평수에 속하고 지하층의 월세가 좀 더 비싸다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지하층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이 돼요. 또 이렇게 빌라보다는 싱글하우스라고 하는데 평수가 더 크기 때문에 단독주택이 선호도가 더 높고 아파트를 또 많이 선호한다고 합니다. 세대가 큰 아파트들은 인프라가 잘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군인에게 렌탈하는 것은 도시가스, 전기, 수도세만 본인이 내고 나머지 일반 관리비는 집주인이 내는 거예요. 그리고 군무원에게 빌려주는 것은 연세를 낸다고 해요. 보통 3,5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 연세를 낸다고 하는데 거의 한 달에 300만 원 이상의 월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금액이 관리비가 포함된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월 5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는 관리비다 생각하시고 월세 계산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30개 이상 물건이 많이 나와 있긴 한데요. 누수 등 또 하자 있는 곳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꼭 내부 한 번씩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구라든지 동두천에 있는 미군 기지 분들도 이쪽으로 현재 이전을 하고 있어서 집은 부족할 정도로 월세는 잘 나간다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수요가 괜찮은 편이어서 공실에 대한 부담감은 좀 적지만 꼭 미군 렌탈로만 임대를 할 게 아니라 조용히 한 달 정도 살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도 정말 좋은 장소일 것 같아요. 작년에는 70평대가 5억대의 실거래가도 찍혔는데 지금 59평이 3억 원대의 가격이 이제 진행 중인데요. 많이 유찰이 되었기 때문에 대출 한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내 투자금이 적고 월세 수요가 좋고 또 월세도 보통의 연립주택보다는 많이 받을 수 있는 특수한 케이스의 물건이라서 이자 내고도 충분히 월세가 남는 구조가 될 것 같아요. 주변에 편의시설이 많이 좋지 않은 그런 단점은 있지만 스트레스 받지 않고 평화로운 그런 집에서 거주하고 싶은 분들은 좋은 실거주의 기회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관심 있는 분들은 오셔서 부동산에 들려서 시세라든지 수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보실 수 있다면 내부까지 한번 확인하셔서 좋은 수익의 기회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